일단 러프에 들어가면 페어웨이보다 잔디가 길기 때문에 공과 헤드 사이에 잔디가 많이 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플라이가 날 때도 많고 때로는 좀 낮게 가면서 캐리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. 공이 이렇게 반 정도 박혀있을 경우에는 공이 맞을 때 헤드와 공 사이에 잔디가 많이 이렇게 끼게 되기 때문에 좀 플라이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 클럽 더 길게 잡고 세게 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 러프에 공이 박혀있을 경우에 더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공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컨택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 가까이, 최대한 가까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. 좀 더 왼발 쪽에 공을 놓고 백스윙 크기를 좀 줄인 상태에서 80%의 힘으로만 스윙을 하게 되면 좀 더 공 컨택이 쉬워지고 공 컨택이 쉬워지다 보면 러프에서 더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러프에서 칠 때 좀 80% 스윙으로 치려고 하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러프에 박혀있는다고 좀 찍어치려고 힘을 줘서 찍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찍어치게 될 경우에는 이 잔디 저항을 더 급격하게 받기 때문에 더 공이 안 나가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을 회뜨듯이 좀 쓰러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80%의 힘으로만 치게 되면 러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탄도를 띄우면서 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러프에서 공이 좀 덜 나간다는 생각에 한 클럽 더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. 이 로프트 각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롱아이언으로 가면 갈수록 잔디 저항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캐리가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 선수들은 러프에 들어갔을 때 한 클럽 길게 잡는 것보다는 좀 제거리나 짧은 클럽을 잡고 많이들 쳐요.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지금 내가 공이 놓여있는 잔디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빠져나가는지 어느 정도 뒤에 떨어지는지 이렇게 빙스윙을 하면서 잔디를 테스트를 하면 내가 어떻게 공을 쳐야 하는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. 공이 러프에 박혔을 땐 잔디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공을 평소보다 왼쪽에 놓고 스윙 크기를 줄여 80%의 힘으로만 스윙합니다. 클럽을 길게 잡는 것보다는 거리에 딱 맞는 클럽을 사용하거나 한 클럽 짧게 잡는 것이 좋고 연습 스윙으로 잔디의 저항을 테스트합니다.